일단은 그러면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BJ 4년차 저희 락밴드 계속 하다가 음악 BJ로 전향해서 BJ 된지 지금 4년차 되는 음악 BJ 예이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락밴드를 4년 했다는데 락밴드 음악 BJ를 4년. 아 음악 BJ를 네. 그 전에 락밴드 하셨다는데 락밴드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모티콘이라는 밴드도 했었고요. 이모티콘. 뭐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밴드도 했어. 다이아몬드 더스트. 오, 이름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뭐 킥스타트라는 밴드도 했었고요. 아,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근데 밴드를 좀 자주 바꾸시네요. 아 그게 아니고 밴드라는 거 자체가 다 그래요. 이게 아~ 나는 잘해도 네. 멤버가 뭐 삐끗한다? 그러면 이 사람 나가면 그렇게 해체되는 거야. 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게 누군가가 지들끼리 싸워도 이게 해체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 그럼 본인은 그동안 하면서 잘 하셨나 보네요. 어, 저는 굉장히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노래가 기가 막혔기 때문에. 저 네, 그때 저희 그래도 이게 막 윤도현 밴드랑도 공연도 많이 하고. 오. 네, 뭐 브로큰 발렌타인이랑도 많이 하고. 뭐 유명한 그 트랜스픽션 형들도 제가 안 그래도 연락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네. 형 MR 좀 닮은. 왜냐면 이게 다 노래방 MR밖에 없어가지고. 네. 형 MR 좀 주면 안 되냐고. 근데 이 형이 그 씹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그래서 예. 제가 MR을 그냥 제작을 했어요. 아 제작을? 만들었어요 그냥 MR을. 락밴드 그냥 해가 진짜 다 쳐가지고 이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우리 에이먼씨가 그 원래 밴드에서 그 맞는 게 보컬만 하시나요? 뭐 기타도 네, 하시나요? 보컬만 기타도 하고 보컬 오 기타도 보컬, 하고 기타. 네 동시에도 하고 아니 그때 사실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게 이제 감방 노래자랑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쪽만 들리 일부러 그렇게 그게 예 네, 아니 말로 해주세요. 아 그게 네. 원래 이제 이게 오디오 카드에는 루프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랑 내가 말하는 거랑 이제 섞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아.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인데 제가 뭐 철박도 나가고 뭐 네. 공준이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다 나갔는데. 여긴 너무 한번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 왜냐면 타임범이랑 노래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 옛날에 좀 많이 불렀고 까먹었어. 아, 노래 까먹고 아 그냥, 까먹었었구나. 아 근데 하는데 너무 이제 급하게 그냥 아 그럼 방송하는 날도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방송도 안 키고 그냥 참가를 한 거죠. 근데 아, 방송도 안 키고 참 아 네, 방송을 안 켰으니까 네. 이게 세팅을 내가 안 해놓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그러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세팅을 안 해놨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봤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채팅창에 네. 어? 그때? 하고 어? 아 이거 하고 봤는데 체크를 했는데 루프가 안 켜진 거지. 어? 아, 그래갖고 딱 했는데 레전드가. 타이밍이 그래 진짜로 와 근데 와 이게 진짜 하늘이 놓았구나. 예, 네, 아니 저희는 일부러 이제 그때 그렇게 하신 줄 알고 네, 일부러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와. 이런 말도 있던데 짜고 했다 둘이. 아니요 저는 원래는 예. 금방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다려줬다. 아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시청자들이 저랑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들은 끊어라 하는 노래 제가 2절까지 다 들은 노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초반만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확 자르니까 이제 사실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제가 뒤에는 막 시청자랑 싸우면서 막 계속 들어가지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다시 보는 거는 예 안 네, 하고요. 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 진행은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저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안을 한번 주시지 않으셨나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뭐 철박에서도 우승해보고 막 봉준이도 우승해보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 4 다 우승했네요. 그렇죠. 예 오 철박 다 우승은 해봤는데 예. 아무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다 여자만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한번 쪽지를 그래서 솔직히 안 읽을 줄 알았죠. 솔직히 쪽지를 너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쪽지를 그렇죠. 근데 저는 최대한 읽으면 최대한 네. 뭐 그래서 그걸 쪽지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답장을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 바로 하시죠 이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야겠다 해갖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일단 이 생각을 좀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 시간도 기다려서 아 이거 17일 노방도 해야겠다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좀 편한 시간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준비한 곡을 제가 위에서 봤는데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피파 온라인 노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근데 이게 예. 제가 부르다 보니까 예. 이게 아 그 유튜브에 좀 봤어요.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이 밴드들이 네네. 근데 이제 밴드들이 이제 불가능한 노래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노래를 라이브로 하기에 아 그게 이게 불가능한 노래들이 좀 짧고 이게 아예 숨쉴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숨쉴 데가 없어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연습은 했는데 아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준비는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게 피파 부금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셨잖아요. 피파를 평소에 하세요? 피파를? 저 했었죠. 피파 옛날 뭐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옛날 피파부터 피파 2? 피파 2까지 좀 했어요. 피파 2 근데 이거 한지 안 한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니까 피파 2 선수 몇 명만 말해보세요. 2 선수요? 네. 너무 많잖아요. 토레즈도 있고 뭐 제라드도 있고. 토레즈? 어 안 한 것 같은데. 아 토레스. 예. 아니 옆에 토레, 분도 제라... 지금 이게 담 저희가 네 명이 여러분들 5인 있자고 네 명이 있는데 장비 담당하시는 분도 지금 웃으셨어요. 토레즈. 칸토나. 에릭 칸토나. 보고 있잖아요. 원더스. 축구는 어디 팬이에요? 저는 사실 리버풀이요. 아, 아, 그 리듬 딱 잘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옛날부터 제라드 때부터 토레즈 했을 때 다 리버풀 맞네. 그러니까 토레즈 제라드 나오구나. 10시즌 제라드 토레즈 좋았잖아요. 완전 좋아요. 예. 피파를 하신 걸로 봤고 근데 그 이후에는 왜 안 했어요? 쓰리나 이런 건 좀 안 맞아서 위닝으로 갈아탔습니다. 아 근데 그게 맞죠. 저도 위닝 자주 하거든요. 예. 위닝이 훨씬 하기 좋고 아니 왜냐면 쓰리 때는 이제 좀 쓰리는 모르는데 포 때는 이제 많이 갈아타가지고 쓰리는 예, 그나마 이제 또 바페 때는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임팩트 엔진 나오고는 안 하신 분도 많아가지고 음악 좋아하세요 근데? 저요? 엄청 네. 좋아하죠.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근데 힙합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거 힙합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밴드 음악도 제가 좋아해서 제가 막 기타도 사고 예전에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그 무슨 락타운이란 사이트가 유명했어요. 아 락타운 알죠. 락타운. 거기 이제 김병수 씨랑 이런 분이 시송을 올리면 아 나도 고음 올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서구에 있는 보컬학원 끊었거든요. 엄마한테 이제 속셈하고 다닌다 거짓말 치고. 네, 근데 이제 15일 만에 그만뒀는데. 그래서 저는 밴드 음악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막 엄청 막 그. 그 뭐 그 한번 유튜버에서 봤는데 엑스제팬 뭐 이렇게 한번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히데 그 기타리스트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또 히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본에. 제가 또 일본에 잠깐 있었는데. 네. 그때도. 그래서 제가 옐로우 하트 그 기타 살라고. 아 옐로우. 아직도 못 구했어요 그 진짜로. 제대로 된 거 한번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시에 놀라 있거든요 뒤에다 이렇게. 지금도 근데 좋아하세요? 지금. 지금은. 솔직히 그냥. 잘 안 듣고 근데 옛날에 이제 막 그 저 뭐야 저 대학교 때인가 이제 저는 빠져가지고 은퇴를 한 지 한참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유입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유입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저는 아 고등학교 때 좋아했구나. 제가 또 그 유튜브에서 나름 약간 엑스제팬 노래로 유명하거든요. 약간. 어? 그럼 그 목소리가 약간 좀 비슷해가지고. 그럼 오늘 엑스제팬 노래 막 위켄드 이런 것도 좀. 아 그런 것도 하면 좋죠. 어 진짜요? 네. 위켄드, 티어스 그 다음에 또. 라르캉실도 많이 하고요. 제가 그 엔들리스 레인. 제가 좀 그쪽이에요. 약간 애니메이션 노래도 많이 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노래. 오 그러면 진짜 혹시 막 나루토 활주 이런 거? 아니 그런 거는 쉽죠. 그런 거는 하죠. 근데 일본 쪽을 아예 그 일본 노래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지금 파고 있어요. 약간. 아 그 저 아무래도 또 일본에서 생활하신 쪽도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귀멸의 칼날도 했고. 오 귀멸의 칼날 사실 저 제 방송에 귀멸의 칼날 팬분도 많고 제 매니저 탱구도 귀멸의 칼날 팬이거든요. 그 그러면... 이혁 형이라고. 그 노라조 이혁 형님 아 예예 예. 예전 멤버 예. 같이 했었거든요. 귀멸의 칼날 콜라보 저랑 둘이서 불렀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그 이혁 그분이잖아 고음 하시고 이제 맞아요, 예전 맞아요. 멤버 예전 네. 와 레전드 여러분들 하여튼 사실 에이먼 씨 유튜브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 혁영을 좀 부르려 그랬는데 오늘 이 형이 근데 약간 술을 좀 먹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그림을 짜려고 그랬어요. 노래하고 끝나가지고 막 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형 도와줘 하면 형이 딱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와 지금이라도 부를까요? 예? 아니면 이거 안 되면 나중에 한번 아 그럼 그 예, 저희 셋이 같이 오케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그럼 또 알겠습니다. 그때 예. 또 애니메이션 콘서트 한번 또 아 너무 약간 고음으로 해서 그렇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좀 많이 한 것처럼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이어부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목 안 아프시겠어요? 아 안 아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이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1번부터 4번까지 아 그게 중간에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끊어서 이렇게 이어부르듯이 아니요 그냥 다 그냥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약간 두 곡 부르고 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끊어질까봐
흥분해질까봐. 아, 오케이 그러면 저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여기 이어폰 좀, 이거 단자 좀 만져줄래? 야 이제 이어폰 껴라 얘들아. 이어폰 껴. 아 마이크 안 켜져 지금. 이게 꿀렁꿀렁 거리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좀 잠시 장비 세팅 여러분들. 아니 나는 근데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너무 가까워서 걸어서 3분도 안 걸려가지고. 예. 됐다. 아 아이씨 야 기가 막히네. 3번 저기 뮤트 해주세요. 네. 아 그거 다시 만져주세요. 밑으로 내려줘. 예. 아 지금 들려요. 아 이게 다 피파에 나온 노래들이거든요. 이 노래부터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트랜스픽션 다 이어 부를게요. 즐겁게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눈을 가려도 볼 수 있잖아. 두 발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기다렸잖아. 많은 시간을 너의 꿈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이제 나와 함께 You and me show. 너의 꿈을 보여줘. 그래 날아와 저 하늘로 지금. Let's go show. 화려한 조명 속에 이제 막이 흐르며 내게 보여줘 너의 꿈을 지금. Let's go show. 좁은 날개를 펼쳐 너의 꿈을 보여줘. 그래 날아와 저 하늘로 지금. Let's go show. 눈을 가려도 볼 수 있잖아. 두 발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기다렸잖아. 많은 시간을 너의 꿈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Come on! 이제 나와 함께
내 눈은 너만 바라봐 baby I need you. 이제 나를 받아줘 네모 에버 go away. 오 제발 나에게 다가오기를. 널 잡은 두 손을 놓지 말아줘. Oh baby please don't go. 내 곁에 있어줘. 오 제발 stay stay stay.
세상에 진짜로. 아니 이거 새우 부르고 내고 부른 줄 알고 앉았다가 아니 오히려 그게 뭔가 더 퍼포먼스 같아서 멋있었어요.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거까지 이제 피파 2 노래였어요. 아, 아 마이크 아 마이크가 소리가요? 어 수중 마이크 같다고. 예. 잠시만요. 지금 이게 켜져 있어서 그런가? 꺼져 있는데. 아 아 먹먹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그러니까 시간 삭제가 많네 진짜.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저거는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원래 네 곡이면 길잖아요. 근데 진짜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아, 아니 콘서트에서 왜 앵콜 하는지 알겠다 이런. 사실 그 다음 곡들이 더 레전드인데 여기가 피파 2 노래는 그 불만해요. 근데 예. 피파 3는 진짜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야 이것들은 진짜. 근데 아 근데 요 다음 노래가 예 이건 좀 틀따기들이 좋아한 노래예요. 피파를 알면 이 노래는 틀따기들 옛날 진짜 옛날 피파 노래. 아예 피파 아 진짜 그 저 피파 온라인 말고 예 오. 일단 좀 기대가 되는데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연속으로 내용 보면 뭐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아 요 정도는 괜찮아요. 정도. 그러면 궁금한 게 콘서트 이제 그 락밴드 하셨을 때 네. 제일 많이 부른 게 몇 시간이에요? 몇 곡을 부르고? 아 저는 콘서트 때도 솔직히 뭐 20곡 이렇게밖에 안 부르는데 20곡이요? 저는 근데 옛날에 방송에서 60곡 부른 적 있어요. 60곡 뭐 계속 연속으로? 계속 연속으로. 아니 그러면 목이 안 나가요?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가고 좀 휴방하고 이러다가 날아갔어요. 날아. 아, 또 그 날아간 무조건. 예. 아. 근데 보통 생방을 몇 시 하시는데 이게 또 그 60곡 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몇 시 하세요? 저 밤 10시쯤에 하는데요. 예. 제가 요즘에 좀 계속 시청자가 없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많이 좀 봐주세요. 예. 저 금요일 안 하니까 금요일 날 에이머님 시청자 많이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너무 음악 방송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빡세긴 하죠 사실. 네, 노래는 네. 진짜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다른 방송은 할 생각 있으세요?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보라. 아, 너무 하고 싶죠.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 된 거야.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어요가 아니라 사람이 오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아... 오지 않아요 그냥. 쉽죠. 뭘 해도 오지 네, 않아요 그냥.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네. 강수님 만약에 지금 5명 보는 방송을 한다. 뭐 어떻게 해요? 저는 런처요. 저는 4,000명도 못 견디는 사람이라 제가 17일 노방송 하는 것도 사실 4,000명 그 숙제 방송 때 막 쳐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로 은퇴해요 진짜로. 예, 팝이 계약 해져 바로 은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머리가 너무 색깔이 멋있어서 아. 이게 뭐 원래 이런 스타일 고수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제가 너무 요즘에 예. 방송이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뭐라도 이제 좀 솔직히 막 런치려다가 예. 아니 런치 쳤어요. 아 한번 예. 쳤는데 저 유튜브 하겠습니다. 런 쳤어요. 아! 예, 그래서 네네 유튜브 하기 런 쳤는데 유튜브를 해킹을 당했어요. 아 방송 한번 했는데 해킹을 당한 거예요. 강제 복귀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해킹 당한 계정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찾았어요. 아 다행이네. 뭐 그게 뭐 삭제된 거 없으시고 동영상은?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 아니 사실 이게 좀 이 BJ들이 보면은 유튜브에 막 일부러 아예 삭제되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 뭐 러너님도 뭐 어디 뭐 이상한 외국이나 태킹 당해가지고 뭐 이상한 영상 올라오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도 그 외국인이 한 거 같은데 아 자 여러분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구독 지금 몇 명이죠? 구독 좀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검색을 제가 해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먼 예 네, 이게 치면은 지금 15,800명인데 네. 여러분들 좀 이게 새벽이라서 글쎄요 2만 명 찍을 수 2만 명까지만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우 네, 최대한 좀 여러분들 에이먼 방제 보시고 A 할 때 이제 그 A 할 때 A 그 이게 뜻이 뭔가 에이먼 궁금한데 제가 그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이제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간 뒷자리만 빼면 이제 에이먼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그런 걸 좀 좋아하시구나. 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밴드를 할 때 예. 그냥 느낌이 원래는 그냥 제 이름 조용주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뭔가 예. 없어 보이잖아. 아 없어 보이잖아 이름이 멋있는데 예. 저도 김인직이라 했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아 그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될 것 같아요? 김인직은 너무 착착 감기잖아요. 아 그래요? 입에 감겨버리고 조용주도 조용주는 좀 안 감기잖아요. 아 감기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그 밴드를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좀 많이 그리우신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게 좀. 아 저는 전혀 그립지 않고요. 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 지금이 좋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밴드 생활 자체가. 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일단은 네. 유명해도 네. 돈을 못 벌어요. 제가 뭐 락 페스티벌에 나가고 네. 저 나름 막 콘서트라도 몇 백만 와도 윤도현 밴드 오프닝을 계속 서도. 서도. 유명하 나름 유명하지만 한 달에 버는 거는 얼마죠?
뭐 한 2-30만 원? 어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아니 그냥 뭐 왜냐면 또 멤버들이 있고 행사장을 가고 하면 또 기름값도 빠지고 뭐 하고 하면은 뭐 행사비 뭐 한 100만 원 받아봤자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어 이건 근데 진짜 이 정도 일준 저는 몰라서. 아 진짜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졌고. 아 인디밴드가 씨 완전 더 힘들어졌어. 아, 더 힘들어졌어. 여러분이 좀 아는 인디밴드가 있으면 그분들 말하시면도 그분들을 알,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어도 그 사람들은 진짜 돈 못 벌어요. 진짜로. 아 옛날에 그 누구지 엄청 유명한 사람. 로맨틱 펀치도 저랑 공연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도 지금 힘들어요. 저랑 같은 회사였어요. 심지어. 하, 그럼 그 엄청 유명한 데일리 스파이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지금 왜냐 행사가 없잖아요. 뭐 무슨 뭐로 그럼 뭘로 해요? 뭘로든. 딕펑스는 제 바로 밑에 후배. 딕펑스. 오. 딕펑스. 톡식 딕펑스가 제 바로 밑에 후배들이고. 딕펑스 그분들이 그거 하는 거 슈퍼스타 K. 맞아요. 예 맞아요. 맞죠. 네. 와 아니 그 이 정도로 아 근데 이게 참 왜냐면 너무 이제 행사도 없고 공연을 할 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제 힙합이 더 좋은 게 밴드는 하려면 막 드럼 세팅해야 되잖아요. 마이킹 다 해야 되지. 네. 음향 잡아야 되지. 기타 사운드 잡아야 되지. 일단 행사한 데서 싫어요. 힙합하면 그냥 마이크만 딸랑 이제 하면 되니까. 네, 비트 세팅하고 그냥 네. MR 주고 그냥 마이크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힙합 그 래퍼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음악 그쪽이. 근데 걔는 왜 이렇게 그 랩으로 이렇게 맨날 돈 자랑을 하고 맨날 자랑만 해 걔는. 그래, 일단 맨날 자랑만.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예.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넘어가. 예,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에이몬 조용준님하고 함께 하고 계신데, 제 이게 궁금해요. 음악을 어떻게 하다 시작된 해냈는지. 저는 똑같은 이유예요. 저는 엑스제팬 보고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때 중학교 때 예. 엑스제팬 보고 문화 충격이 와가지고. 아,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왜 공부도 싫지 뭐도 싫지 그냥 나는 이 밴드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아까 분명히 히데이를 좋아하신다 했는데 히데이는 기타리스트거든요. 근데 왜 보컬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히데이도 노래를 해요. 아 맞다. 네, 솔로 앨범도 있고. 네. 근데 일단은 엑스제팬을 먼저 좋아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데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저도 옛날에 엑스제팬을 보면서 저는 위켄드라는 곡으로 러스티 네일 약간 이런 곡들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저 이렇게. 다음에 유튜브에 러스티 네일 올라갑니다. 야, 저 진짜 거짓말하고 다섯 번 볼게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나는데 이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컬을 노래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여기 이제 학원 선생님이시니까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시면은 노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 되게 간단해. 이게 노래도 이게 GPS처럼 네. 위치가 있고 뭐 이제 그 호흡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만 알면은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루나 씨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노래하는 친구들이 뒷발성을 많이 쓰거든요. 아, 그, 네. 예. 뒤쪽으로 네네네네. 빼가지고 답답한 소리가 약간 나잖아요. 근데 고음은 많이 올라가고 예. 요즘에 그래서 앞쪽으로 좀 못 내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락 발라드 같은 걸 못 부르는 거지. 어울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빼지 못하니까 제발 울지 마 이런 건 잘하는데 예. 마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오, 방금 이게 네. 진짜 락 샤우팅이에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빼는 거를 좀 못하더라고 요즘에는. 예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이런 위치들이 있어요 노래할 때. 요즘에는 이제 뒤쪽을 많이 쓰는 추세고 네. 이런 뭐 호흡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 위치만 알면 솔직히 노래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 와 대박이네. 그러면 참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막 그런 뭐 두성 흉성 예 네. 그런 게 좀 그러니까 흉성은 뭐냐면 예 네. 아 이런 소리가 흉성인 거예요. 아 이런 소리 흉성이고 두성은 네. 아 이런 소리가 두성인 거예요. 오 달라요. 네.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성구 전환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지?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 연습하려고 했는데 거북알이 혹시 옛날 그 전차남에 나오는 거북의 산란 그건가요? 예 그거야. 이건 흉성인가요? 예 그거 완전 흉성이죠. 아 이거 흉성. 오 나도 흉성 할 줄 아네 그럼. 저도 할 줄 아네요. 예.
좋습니다. 참 이 검스트 같은 이분 같은 경우 검스트요. 검스트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예. 순성이에요 다. 아, 모든 저, 것이. 아 저요? 네. 오. 충성직이라고 부르는지 충직이. 충직이요? 충직. 네. 어, 고맙습니다. 아, 아니,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막 긴장하실 줄 그런다는데 너무 잘하셔. 저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 네, 잘하셔가지고. 아, 너무 근데 너무 오, 처음 오셨을 때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제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떻게 방송,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켜지기 전에 근데 이제 저희가 참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방송 켜지니까 또 이렇게 쉽게 쉽게 되네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네. 방송쟁이인 거야. 방송만 틀어지면 그냥 말이 쏙쏙 나오는 거지. 원래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 에이머니 같은 경우는 방송 끄고 뭐 하세요? 이렇게 노래 뭐 안 하고 이러면? 아 저는 솔직히 진짜 취미도 없고. 네. 유튜브 영상이나 있으면 찍고 아니면 녹음이나 하고. 아 계속 음악? 네, 저 그냥 계속 음악 뭐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취미도 없고. 아 게임 좀 스타나 좀 하고. 오! 네. 여기 스타 팬이 진짜 많다니까. 오 종종 뭐예요? 저 테란이요. 지금 보면 레이더 점수가 대충. 원래 그냥 저 저기 D였어요. D. D? D면은 좀 잘하는 건가? D였습니다. 제가 F거든요. F에서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근데 제가 좀 이제 프로게이머들이랑 한번 저거 한 적 있어요. 프로게이머들이랑 어? 노래 녹음 한번. 오, 네네네네. 병구랑. 아, 송병구 선수랑. 네. 그 학수랑 김학수랑. 아, 그 파일. 포터스 4인방에 예, 그 파일병 김학수 그분 아니 아프리카. 전윤종이랑. 예. 윤종이랑. 그리고 재욱이 도재욱이 해가지고 네 명이서 이제 나락. 푸방신기 해가지고 프로토스. 아 푸방신기. 푸방신기 노래 한번 녹음한 적 있어가지고. 오, 아 이거 저, 이거는 뭐 유튜브 가면 있나요? 아 있어요. 푸방신기 치시면 나옵니다. 예, 푸방신기 예, 여러분들 좀 들고 가고 싶은데 제 세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한번 그 좀 푸방신기. 오, 좀.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애들 노래 세상 제일 못해. 누가 제일 못하던가요? 선병구가 제일 못해. 아. 선병구 진짜 너무. 누가 제일 잘해? 누가 제일 잘해? 학수가 제일 잘해 그나마. 학수. 아 근데 그분은 참 잘하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운동도 잘하고 뭐 저번에 뭐 격투기 같은 것도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학수가 열심히 사는데 학수 좀 많이 봐주세요. 그 전에 절 더 많이 봐주세요. 네네. 어때 누가 시청자 누가 더 많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학수가 한 10명 20명 보더라고. 그 저도 10명 20명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따위 땅하면 기분 안 좋으세요? 전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그게 아, 예. 아니 여기서 무슨 여기서 아, 혹시나 있어요. 혹시나 아니 예. 여기서 아니 그 좀 혹시나 예. 여기서 따이시 있어? 학수 몇 명 봐. 자 그러면은 뭐 이쯤에서 한번 한 곡 정도만 더 듣고 한번 가보시죠. 아 이 이 노래는 진짜 네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오, 옛날 네. 힙합 팬들 옛날 노래인데 아직 3까지는 안 왔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도 제목만 보니까 바로 나오는데 뭐 스포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음악이 예, 들려주게 좀 가보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좋네요. 아, 아.
야, 이게 저는 이제 무조건 알고 있는 게 제가 피파 2000 노래거든요. 피바, 아니, 피파 2000. 아.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게임 시 사준 게 피파 2000이라서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 80점 맞고 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피파 2000 하면 이제 호나우두가 넘버 그 노.9로 나오고 그다음에 진짜 이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 선수 강철 선수가 좋았고 예, 그런 좀 기억이 나는데 막 UFO 치트키도 쓸 수 있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노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피파 그 온라인 노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선택하기 전 좀 계기가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제가 이 노래는 피파 했을 때부터 너무 이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만 이제 피파 노래를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이 노래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 이 노래가 레전드 원래 근본이다. 이런 댓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노래가. 이게 피파 하면 이 노래가 딱 떠올랐었는데. 그쵸, 미쳤지 진짜. 사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피파는 그냥 이 노래가 딱 떠올랐었거든요. 아, 지금 채팅창에 너도 피파 온라인 4 모바일에는 이 노래가 있다고 지금. 아, 예, 그 정도 피파 온라인 4에? 예. 포는 안 해봐가지고. 나나이 잘하셨습니다. 아우 전 진짜로 너무 짜증납니다 진짜로. 네. 아 옆에 계신 분들 피파를 좀 해보셨어요? 저는 2때. 2때. 예, 아, 2에서 멈췄고 2에서. 예. 저는 월드컵 98 때. 월드컵 98이요? 피파 월드컵 98. 예, 아 나이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월드컵 2000이나 알고 있거든요. 그 별 달리면 불꽃 슈대가지고 막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네, 예, 뭔지 알아? 아 그거 저거 시가. 아니 그건 테크모고. 아 테크노인가? 그거 예. 테크모인가? 테크모. 테크노는 전지현 테크노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끼가 지금 막 이렇게 발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감추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말 실수 잠깐만. 아. 진짜 무서워. 요즘에 사람들이. 이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면 진짜 이러게 보니까 아 이해가 돼요 진짜로. 말을 못하겠어. 네. 무슨 대화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 또 나락 할까봐. 아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진짜로. 진짜로. 너 무서워 솔직히. 말을 못하겠어. 아니 뭐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뭐 조금 이따가 끝나고 먹어야죠. 아 이게 막 노래하기 전에 식사하시면 막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먹었는데 좀 타이밍이 애매해서. 아 타이밍이. 네. 너무 좀 일찍 먹었는데 먹기에도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왜냐면 이것도 세팅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쵸. 아니 무대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밴드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뭐 네. 징크스 같은 게 있으세요? 막.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네. 진짜 세상 편하게 했어요. 저 되게 자다가 나가서 노래하고. 아 저는 그게 있어요 버릇이. 어떤 거요? 긴장하면 졸려요. 오 그거 거의 약간 잘 안 그러는 버릇이. 긴장하면 네. 졸려가지고 항상 자요. 이렇게 야 나가. 뒤로 나가서 그래. 아 무대 그럼 제일 많이 그 자고 빨리 나간 게 얼마예요? 뭐 그냥 바로 자다가 바로 나간 적도 있어요. 자다가 바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 아 MSG 없이? 야, 진짜로. 야 일어나. 야 이러고 나간 적 있어요. 오. 아니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네. 진짜 막 그렇게 그립지 않으세요? 아, 저 같으면 근데 저는 솔직히 밴드 활동이 그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 무대에서 그. 그런 거 그립죠. 무대에서 사람들이랑 막 내가 이 뭔가를 소리를 질렀을 때 그쪽에서 또 오고 내가 뭔가 뛰어 했을 때 사람들이 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성이 아직도 있죠. 근데 다시 오지는 못할 거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막 텍스트잖아요 이게. 솔직히 어떻게든 이제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야 하면은 글씨로 야 이렇게 오니까 이게 솔직히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그립죠 그때. 아 이게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엄청 이 그 지산 락 페스티벌이 엄청 큰 거잖아요. 네, 지산. 예, 네. 1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게? 지산 펜타포트. 예, 아니 그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직접 가보진 못하고 네. 영상을 봤는데 그 막 공간이 여러 가지 막 거기 동시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무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동시에. 네. 동시에. 그래서 취향에 맞게 가서. 그 시간대 보면 되는. 아 취향도 나눠놨구나. 예, 약간 요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저이 에이머님의 옛날 성향 뭐였어요? 진짜 밴드. 저는 예. 하드코어. 아 완전히 예, 메탈로. 저는 뉴메탈이라고 해서. 그게 뭐죠 뉴메탈? 약간 링킨 파크나 막. 이런 음악. 예, 페인트. 뭔가 스크리밍하고 막 이런. 샤우팅은 아니고. 야 이렇게. 아 그럼 좀 죄송한데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스크리밍하고 이 그. 귀가 터질래.
이게 스크리밍은 네. 이렇게 이렇게 뭐지 고음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호흡이랑 네. 섞어서 하는 거고 네. 그 샤우팅은 고음으로 찌르는 거죠. 이렇게 그냥 고음으로 찌르는. 어 차이 좀 있구나.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막 그 저 이 그 락 그 헤비메탈 다 따라한다고 그 집에서 중학교 때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허리띠를 바로 맞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아, 예 많이 때리셨나봐. 예 좀 허리띠를 많이 맞았는데 이게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딱 목소리 들으면은. 목이 안 좋잖아요. 네, 목이 너무 안 좋죠. 예,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뭐 가수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목을 많이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친한 DJ 중에 민규라고 또 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목 관리하는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사실상 네. 이게 누가 와서 감수트님 지금 목이 안 좋으신데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기꾼이야. 그건 사기꾼이고 네. 못 고쳐요. 이거는 쳐야 돼요. 여러분 감수트님 그 자숙하 아니 그 이거 제가 잘못한 거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자숙하고 왔을 때 목소리 예. 들어봤어요? 완전 근데 좀 까랑까랑했어요. 완전 진짜. 예. 달랐지 목소리가.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호흡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하하하 이렇게 말을 해서. 어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아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소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오 방금 비슷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목이 계속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거 보니까 민규도 약간 그렇게 좀 약간 세게 이렇게 목 다 똑같은 거 같아. 근데 굳이 내가 막 그렇게 보컬적으로 이렇게 아니 왜냐 궁금했어요. 왜냐 가수들이 목이 생명이니까 가수 하셨으니까 오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좀 에이머님과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고 밤 10시 하신다는데 그럼 휴방? 오 좋습니다. 예, 예. 얼마나 저 방송이 재밌었으면 저 이렇게 에어컨도 반응을 하네요. 예. 오늘 저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 졸리잖아. 아까 난 등산 갔더만. 아니 근데 안 좋아니까 솔직히 좀 졸렸는데 아까 저 이 밤 10시 방송도 잘 됐거든 시청이 막 6만 4천 명 보고 이러고 예. 오늘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 저는 아까 첫 노래 듣자마자 바로 잠 다 깨서 아니 예. 걱정되더라고 이게 텐션 지금 미쳤죠 저는. 네. 등산을 가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갖고 아 잠을 못 잤을 텐데 자면 어떡하나 와가지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예. 너무 또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머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휴방은 없으시고 이렇게 아 일주일... 수요일 토요일은 이제 휴방을 하고 있죠. 수요일 아, 토요일 그때는 이제 또 뭐 이렇게 네. 학원 하셔야 학원도 되고. 있고 그냥 예. 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냥 쉬면 쉬는 게 최고의 목 관리니까 사실상 아 그렇죠. 그럼 그 음식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쉬어라 말하지 말고 예 쉬는 게 무조건 짱이에요. 자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민규한테 말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그게 짱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계신 분들 뭐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고 말 많이 하는 직업이 또 많잖아요 요새 들어서. 맞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휴방을 안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17일 노방 중이니까요. 목소리를 희생하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드리는 게 본인의 이제 업무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목소리 좋으면 뭐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좋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콜롬비아 했을 때문에 한 번은 저도 좀 깨꼬리 같은 보셨어요? 봤어요. 예. 어때요? 솔직하게. 근데 진짜 나는 그때 좀 감동 받았어요. 왜냐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온 것 같더라고. 그렇죠. 아니 솔직히 좀 진짜로. 예. 공부는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잘 끼어들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 잘 끼어들고 예. 계속 잘하더라고. 와 진짜 공부를 많이 했구나. 진짜 와 열심히 했구나 했는데 아 너무 안타깝죠. 사람들이 근데 목소리로 또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그 목소리 뭐 어때서? 근데 목소리 얘기 나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수나 뭐 노래를 하려면 타고 나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 그래요? 좀 타고 나야 돼요. 가수를 저 그 일반인이 가수가 될 정도 하려면 그거는 힘들고 타고난 사람이 연습을 해서 가수가 되는 게 맞지. 아예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가수 되기는 힘들죠.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노력이 좀 있고 그래야 그런 게 좀 안 생각해봐요. 솔직히 네. 박지성이 네. 얼굴 때문에 그렇지 천재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 근데 노력만 했다는 줄 알아요, 사람들. 그렇죠. 아니 근데 지성이 형님 천재예요. 그 아니,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니까 예. 그분은 차범구 축구상도 받았고 그분이 때문에. 얼굴이 노력상이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잘생기셨으니까. 아니 예. 잘생기셨는데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노력을 엄청
그러니까 타고 난 사람이 노력을 한 건데.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또 말실수. 아니야, 말실수 아니야, 말실수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A먼 씨도 감수 듣고 와요. 이게 보니까 솔직히 수능 몇 등급 나왔어요. 수능을 안 봤습니다. 맞아, 맞아. 아니, 저, 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언어 7등급이라 제가 A를 말해야 되는데 애들이 물음표가 올라가지고 맨날 그런 것들 좀 싸운 적이 있는데. 자, 뭐 싸운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게 저희 노래를 들어야겠죠. 예. 네, 아니면 좀 더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 노래 해야 되는데. 예. 이 노래가 근데 제가 MR이 되게 짧아요. MR을 제가 구하기 힘들어서. 아, 이 노래구나. 아, 이 노래는 여러분 이제 피파 3죠. 오,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처음 지금 제목을 처음 보는데. 네. 일단 타임본 보고 이게 뭐 책상 올라온 게 아니고요. 야, 이 노래 한번 좀 들어보고. 아, 이거 피파 2다. 아, 이거요. 피파 2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Great Escape. 자, 과연 어떤 노래일지 영어 제목이라 미리 좀 스포를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개띵곡이라고? 뭐지? 아, 스타리그 부금도 있어 이게? 오, 자, 들어볼게요. 자, 조용하겠습니다.
Now tell me the truth. Don't make me write you love. You have to prove. Did I shoot them move on? Sitting to watch the tick of the clock, I hear my heartbeat, I'm falling in the doing less than nothing except bring you far. And this tension just got to be born. Get out, I'll kill you with you. Shut up, I don't even know. And I won't waste another year sitting here waiting for something for. So I'm just checking in the meantime. I really must be moving on what's a something. Turn around here and I can't prove nothing. So how do you fall? Hoping you can't see. You know that the flesh is just burning your fall. You're feeling the fire, it just won't stop. It keep growing and burning and taking my whole time to pray.야, 아니 중간에 진짜 이 그 와 그 뭐라고 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롤링? 예, 그롤링.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 보기 놀랐, 너무 깜짝 놀랐는데.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노래가. 아니 채팅창에서도 박수 나오고 뭐. 감사합니다. 공구 토레스 삽니다. 14WC 밀러 응카 눌러 터졌어요. 뭐 자기들끼리 그냥 그때로 돌아갔어요 지금. 아, 그러면 뭐 이 노래까지 하죠. 가자. 아, 바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야 이거 하면 내가 봤을 때 이제 뭐 채팅창 난리 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 속으로. 야, 이거를 또 저 마이크 세팅 좀 하고. 가자!
야, 너무 대박인 게 아니 이게 참 채팅창이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뭐 07 보듬에 09 엘만데르 막 이러니까 와 옛날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갑자기 피파가 막 엄청 하고 싶네 진짜로. 07 아비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선수가 다 올라오네. 다 올라와. 그니까 MR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네. 그것도 채팅창 보셨구나. 네. 아 채팅창 보면서 진짜 즐기시네요. 네. 보면서 좀 재밌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또 이번 주 좀 그만. 아 근데 아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도 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저 뭐 아 저도 서로 윈윈인데요 뭐. 아 뭐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이런데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와 미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 정말 참. 새벽에 이렇게 좋은 노래 듣네. 이게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멜론으로 듣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게 뭐 음악 사이트에서 이 라이브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듣는 게. 그렇죠. 재밌죠. 라이브가 예. 또 듣는 맛이 또 있죠. 라이브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 몇 번 정도 해보죠? 라이브 공연. 아 그건 너무 많이 했죠. 100번 이 몇백 번을 했는지 몇백 번. 아니 근데 처음에 하셨을 때 좀 많이 긴장. 아시고 그런 거 없었어요? 어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죠. 처음에 긴장했는데 네. 제가 그 이모티콘이라는 밴드 처음 들어갔을 때 이모티콘 네 그때 그 밴드가 좀 유명했다가 그 보컬 하던 형이 기타로 빠지고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오 근데 처음에 두 번째 공연을 제가 한 5천 명 앞에서 했었어요. 5천 명이요? 뭐 어떤 경우이죠? 네 윤도현 밴드 오프닝으로. 와 그러다 보니까 예 갑자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좀. 내성이 생기더라고. 아, 그 긴장 처음부터 가다 보니까. 아~ 근데 오히려 예. 사람 없는 데가 더 긴장 많이 돼요. 사람 없는 많은 데보다. 사람 없는 데 최고로 많이 안 본 게 몇 그 몇 명까지. 옛날에 제가 처음 밴드를 처음 했을 때, 예. 홍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워디시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워디시. 그 밴드랑 이제 사운드 홀릭이라는 데서 공연을 하는데 관중이 0명, 0명. 그럼 공연을 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냐? 그 밴드가 할 땐 내가 보고 우리가 보고 아 우리가 할 때는 그 예. 밴드 가지고 그 워디 씨가 지금 로맨틱 펀치가 됐죠. 아 그 후 아까 말씀한 후배. 예, 아니 그분은 이제 후배는 아니고 그분은 후배는 아니고 예. 이제 로맨틱 펀치라고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야 이게 또 그 그런 게 뭐지? 그럼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연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락 밴드는 이제는 왜냐면 다들 뭐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연락... 데서 솔직히 제가 좀 막 솔직히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좀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이런 데서 좀 해봐라. 네. 그런 것도 싫어해요. 또. 아, 그 아무래도 네. 또. 그쵸. 또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야, 아니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대 때 진짜 뭐 이 그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인디 밴드들이.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뭐 데일리 스파이스도 기억나.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 카피 무슨 타카피 타카피 말고 카피 무슨 카피 머신인가 그런 그룹도 있... 아아 그 인디밴드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 있어요. 뭐 뭐였지? 어 뭐였지? 카피 머신? 네 아 카피 머신이 있어. 아니 카피 룸룸 말고 얘들아 카피 룸룸 어 그거 말고 어 진짜 카피 머신이라고 있어 진짜로. 카피 머신은 아니고 뭔가 비슷한 이름이야. 그, 아주 비슷한 이름 뭐지? 어. 아 옛날에 그 밴드 할 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네 이태원에서 공연할 때 이태원에서 그때는 우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인기가 많았는데 네. 아, 어떤 밴드 조그만 분이 좀 키가 작으신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은 공연인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카스텐이라는 밴드입니다.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기타 치는 형이랑 이제 친하게 지냈더라고요. 네. 그때 몰랐지 그때는. 그때 몰랐. 그분이 하현우죠 그 분이. 와. 이게 친하게 지낼 걸.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서든 투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당시 어떤 친구가 뭐 방송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사투리 쓰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김상태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많이 2, 3만 명 보고 있더라고요. 뭐야 저 사람인데 어 저 사람 서든 투 아닌가? 예, 네, 저도 약간 비슷하네요 진짜로. 예. 야, 참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는데 벌써 여러분 이게. 개쩌는 게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진짜로. 후훅 가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나와서 인사 좀 해주세요. 또 래퍼 분이시라는데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나와도 돼요. 아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네 나와도 됩니다.
네. 아, 래퍼 누구시죠?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스탠드 뮤직이라는 이제 크루에서 활동 중인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오, 플레임. 오. 플레임? 플레임 불꽃. 아, 아 플레임. 불꽃. 오, 네. 플레임. 야, 채팅창이 좀 뭐 우원재 씨나 이게 비슷하네요, 이 스타일이. 아, 이게 그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아, 머리 아, 안 감았어요? 네. 아, 어쩐지 냄새 아, 너무 심해. 장난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문 좀 열까요? 아, 아, 오케이. 냄새 한 번만. 예, 아니 왜 아, 왜, 왜 그걸 여는 거지? 예. 그걸 왜 여는 거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이거 또 그 한번 또 인사 예, 그래도 이렇게 네 도와주고 계신 또 엔지니어분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또 도와주고 계셔서 오늘 자, 아무 문제 없게 이렇게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네. 옆에서 아 이거 혼자 했으면 못했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네 명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다음 곡이 너무 걱정되네요, 정말. 다음 곡이 뭐길래? 아니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이제 성공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아 그런 곡들이 있죠. 숨 쉬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래갖고 야 어떤 곡이길래 좀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저 만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웬만기라고 했는데 예. 다음 노래는 진짜 라이브도 없더라고요. 라이브도 본인들도 라이브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 본인들도? 네 이 노래 죽을 어떤 노래길래 일단은 네. 가려져 있어서 저도 안 보입니다. 저도 스포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뭐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뭐 일단은 해보자. 아 성공 확률이 뭐 제가 아까 강화를 하다 왔는데 강화 확률 치면 몇 퍼센트 좀 될까요? 이거 55대5예요 50퍼? 아 아까 토리슨 깎겠는데 일단 버텨주냐? 알겠습니다. 나의 패가 버텨주냐? 자 패가 버텨주냐? 네 어떤 노래일지 기대가 되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후!
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너무 이거 아니 이거 중간에 근데 그 저희가 듣기에는 약간 라이브 인증처럼. 네. 와, 와 숨이,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 숨이 숨을 쉴 데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이거 핵이네 이거. 아 이거 부른 그 그룹 분들도 라이브 하시면 좀 못해요. 이거 라이브로 못하더라고요. 아 야. 이거 라이브로 못해. 와 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컨디션 챙겨올 때는 잘 부르는데 와 힘드네. 아니 근데 이게 노래를 부를 때 본인이 오늘 컨디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뭐 소리가 좀 꽉꽉 차면 네. 좀 내기도 편하고 이러면은 컨디션 좀 좋은 거고 말할 때도 좀 그러면은 말할 때도 가볍고 이러면은 컨디션이 괜찮죠. 아 그런 게 있구나. 오. 그런 거가 막 그런 것도 막 그 연관이 되나요? 뭐 잠을 잔다던가 아니면 잠 많이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그게 아, 최고예요. 그러면 아까 저 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목 관리하는 거는 말을 많이 안 하고 잠 많이 자는 게 최고. 그게 최고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극락이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 그 준비한 곡은 다 아니요 하나 더 남았죠. 예, 이 노래는 이제 피파 노래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거 하나 듣고 싶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알아요? 아니 아는 척 했어요. 척척 했어요 사실. 예. 예. 아니 그 질문이 올 줄 모르고. 아 근데 축구 이것도 축구 관련 노래예요. 예. 아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축구 노래는 대충 듣기만 해도 알거든요 여러분들. 와 미쳤습니다 진짜로. 예. 인지가 CES 가자고 시청자 다 나갑니다. 입 닥치시고. 야. 이 노래는 네네.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이 노래. 어 들으면 어? 스포티비를 봤다? 어? 아 뭐지? 스포티비를 봤다? 하이라이트를 봤다? 스포티비요? 일단은 아몬빵 그거는 이제 그 SBS 스포츠고 스포티비? 오 일단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간 점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올랐는지. 근데 새벽이라서 일단은 근데 지금 6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 올리고 나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생기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 유튜브에 에이머시 치셔서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지금 채팅창에도 막 지금 여러 개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정답이 몇 분은 있네요.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가실까요? 아니면... 이 노래는 예. 감수팀한테 좀 바치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뭐 예. 어떤 의미로 저한테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는지. 진짜 백이라는 넌 하나 남은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야. 진또 백이. 오~ 그런 뜻이에요. 아 이 약간 그런 자 일단 이 제목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일단 좋습니다. 한번 예 근데 이제 노래 부르신 지 얼마 안 돼서 더 피닉스가 사실 진짜로 저걸 예. 처음에 넣었어야 돼. 아 이게 왜냐면 순서를 좀 맞춰보려고. 아 근데 그러니까 더 피닉스 같은 그러면은 저런 빡센 곡을 앞에 넣으면 목소리가 풀린다는 의미세요 이게? 목이 아니 체력이 그나마 있을 때 딱 불러놓고 나머지를 불렀으면은 했는데 나름 좀 짠다고 짰는데. 아 그 말은 그러면 앞에 불렀을 피닉스가 더 좋았으니 약간 이런 말씀이시구나.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저희가 듣기에는 진짜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진짜로. 아유, 진짜. 예. 약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피닉스가 진짜 좀 잘 불렀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에이머님 유튜브에 피닉스 진짜 제대로 부른 게 있거든요. 예 거기 보시면 그거는 미쳤어요. 예 운 좋게 그렇게 성공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것도 저도 이제 그때 보고 아 이분 얼마나 노래를 잘하신 분인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 피닉스를 제가 진짜 그 두세 번 정도 들었거든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준비되시면은 뭐 바로 가볼까요? 아니면 좀 더 예, 목이 좀 중요하시니까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예 또 시간인 만큼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As I do, as much as I do, yeah. 'Cause you are last of my dying breeze. I don't dare be the way I could please. I wanna be the tenderest love. Everything upon me, oh, it is all of your body that I believe before me. That all your kind of love, yeah, never walk away from. You just last of the real ones. You just last of the real ones. You're just the lies of the real ones. You're just the lies of the real ones. It's not you, yeah. 'Cause you're my last of my dying breeze. I don't dare be the way come quiz. I wanna be the terrorist though. Everything about me, it is all of your body. That I believe before me. The ultra kind love, yeah. Never walk away from. You're just the last of the real ones. You're just the last of the real ones. You're just the lies of the real ones. You're just the lies of the real ones. I'm here at the beginning of the end. Oh, the end of infinity with you. I'm here at the beginning of the end. Oh, the end of infinity with you. I'm sorry. Comes to the last of the re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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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야 기가 막힌데요 진짜로. 마지막 라면 진짜 배기 감스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아니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락 힙합. 아니 저 저기 우리 학원 또 선생님이시고. 아 선생님이신가? 선생님이 예. 보조로 이렇게 오늘.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나요? 뭐 컴퓨터가 좀 도와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현실적인 대답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 수상님 요즘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예. 요즘 안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저도 채팅창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뭐 앵콜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목 관리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 뭐 한 곡 정도 한두 곡 정도. 뭐. 괜찮 졸리죠? 아니 저는 안 졸려. 저는 좋아서. 아, 예. 앵콜이랑 앵지랑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앵지? 앵지님이라고 또 그 역겜비 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예. 아프니까 또 하시다 보면 또 갑자기 그분이 왜 나오죠? 그 앵콜 하는데 거기에 또 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은 그 막곡으로 하고 딱
방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저도 즐거웠고, 이게 지금 저희가 뭐 2시쯤에 노래 한 뭐 한 개 반 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반이 이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우, 그래도 어떻게 제가 좀 준비한 노래가 좀 마음에 들었나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해. 피닉스하고 앞에 네 곡이요. 아, 예. 저 네 개는 진짜 제가 만들었어요, MR을. 야, 근데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그 참 그 막 음악 할 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막 조금이라도 소리 하면 막 예민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이거 하실 때 막 시간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게 노래방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쵸. 또 시청자분들이 콘서트라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노래방 틀어놓고 멜로디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래버리면 네. 그니까 아니 근데 개그에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없어버리니까. 네. 아, 또 욕심 많지만 또 무서워가지고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거 다 하시고 무섭다 그래가지고. 아, 더 할 수 있지만 그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엑스제펜 노래가 올라오고 뭐 퀵칼도 올라오는데 저 뭐 제가 뭐 투표까지 할 수는 없고. 퀵칼은 제가 혼자 못 불러요. 그거는 그쵸. 제가 왜냐면 제 파트만 알아요. 기억나요? 예, 그 못 부릅니다. 못 불러요. 제 파트만 기억나요. 예. 이게 비바라비다? 저 노래 알아요? 비바라비다라는 노래?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난 콜드플레이 노래? 콜드플레이라는 그 가수는 아는데 제가 그 비바라비다는 저는 원래는 제가 그걸 부르고 싶었어요. 어떤 거요? 피파가 이제 끝났으니까. 예. 롤을 하는. 그게 맞죠.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아, 근데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게 되면 그 노래 한번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 호텔 캘리포니아.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예, 아우, 나 그 노래 내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로. 그게 엄청 옛날 노래잖아요. 완전 옛날. 아니 근데 나 그거 처음에 듣고 진짜 거짓말로 그 노래만 제가 진짜 하루 동안 열 번 넘게 들었거든요, 진짜로. 디지몬 노래. 제가 여기 보니까 진짜 애니메이션 노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 아무래도 뭐 나루토, 뭐 활주나, 원피스, 우리의 꿈부터 해가지고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하나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해서 가시죠. 막곡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게 좋은 게 다른 BJ들이 좀 외국 노래 잘 안 부르니까. 이런 노래를 솔직히 안 부르잖아요. 아무도 누가 불러요 이거를. 비가 그쵸 그쵸 잘 안 부르죠 솔직하게. 이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갑자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또 장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쵸. 사람들이 막 맨날 부르는 뭐 노래들만 들으면 부르면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차라리 진짜 못 듣는 음악 뭐 아프리카 TV에서 이걸 이거를 라이브로 부른다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 거를 청해서 불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비바라비다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 왜요? 뭐가 있나요? 비바라비다? 아니 글쎄 제가 봤을 때 일단 비바라비다를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비바라비다를 아는 척한 척척인 분. 그러니까 누가 치니까 따라서 그냥 나도 비바라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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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분은 비비디 바비디 분도 있고 완전히 채팅창이. 자기들 멋대로인데 뭐 요구하는 건 아니고 기분 나빴으면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이 정도면 시청자 괜찮은 건가요? 제가 그렇죠. 누가 안 됐나요? 전혀 안 됐어요. 괜찮나요? 지금 새벽 3시인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풍과도도 있고 질풍과도가 한 번 더 그거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있고 너무 많네요. 링킨파크, 엑스제펜 뭐 다 나오네. 링킨파크도 좋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제일 자신 있으신 거. 뭐 워낙 또 원래 실력이 월등하신데. 아, 또 예. 너무 다 자신 있어 버리네. 아, 그래요? 아, 너무 다 자신 있어 버리네. 아, 디지몬 버터플라이가 상당히 많은데. 기븐업이라는 노래 한번 해 볼까요? 기븐업이요? 예, 뭐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막곡으로. 예. 와 그게 뭔데 그걸 한다고라고 한 분은 저걸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예 저걸 모르고 100%예요 저거는. 예 자 가보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시간인지라 한 곡만 하고 좀 가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해드릴게요. 밑에 거.
이거 들으면 바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게 와 이거 진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이게 M만 올려줬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뭐 한번 마무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좀 가야 되고 예. 그리고 가장 딱 이렇게 좋을 때 끝내는 게 좋지 맞아요. 않을까. 예. 왜냐면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또 불러 주시나요, 저를? 아, 당연하죠. 저 아무 때나 막 불러 주면 돼요. 아, 저는 어디서 불러야겠다 생각했냐면 라라라. 예. 여러분 아까 마지막 곡 링킹파크의 기분을 위해서 라라라. 아, 이 노래가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와, 근데 저 에이모님 성공하셨잖아요. 네. 아니 궁금해요. 이게 또 같은 선생님이시니까 진짜 그 이 목소리가 저는 엄청 좀 특이하신 것 같거든요. 그 평가를 좀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작곡 미리 아 작곡이 아유 예 죄송합니다. 네, 작곡입니다. 작곡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명이 한번 모일까요? 예. 네. 아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자리 한 번만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래퍼 플레임 씨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예. 도와드리러 와가지고 네. 저는 오늘 제 감방이기 때문에 예. 감방이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재밌게 본 방송 최근에 뭐예요? 제일 재밌게 최근에 본 방송 네. 말했대요. 네네.
아, 아, 그, 아, 나락송 그거. 예,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 그게 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도와주러 오셨는데, 오, 진짜 저 여러분 저 플레임 씨 저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내시나요? 믹스테이프나 이런 거는 거. 자, 그 이제 멜론이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음원 사이트에 다 있긴 한데 이제 플레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 롤 선수 중에서도 계시잖아요. 제가 약속할게요. 내일 메인 컨텐츠 할 때 플레임 씨 노래 두 개로 듣게 오프닝곡. 응. 와, 진짜 대박. 좋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저 작곡가 선생님. 네. 예, 오늘 네. 멘망이 아닙니다. 멘망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감방이기 때문에. 아유, 고맙습니다. 에이머님이 합방하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음향 받드리면 안 되나요, 먼저?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좋아하시대요. 예.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물로 처음 봐. 아, 지난번에 또 그 건물 밑에 중국집 들어가시는 거 저희가 잡아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아아 그 옆에 바로 그 중국집이요. 네, 그 지하로 들어갔대. 네, 아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인사드렸는데 이제 악수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까지 진짜로 저 코로나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진짜 너무 음악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할 기회가 솔직히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이고. 음악 방송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메이저분들 맨날 불러서 노래만 시키거든요 사실. 저도 좀 다른 거 좀 시켜주시.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무거나 그냥 등산 갈 때도 데려가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게 하다가 네. 제2의 퇴폐 되셔가지고.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실 것 같은데. 감수 방송 자주 보면 이해 되시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노래나 할게요. 예, 우리 끝났는데 저희가 또 이제 뭐 4시에 지금 또 메뉴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탱구가 끄면은 바로 녹방으로 탱구가 이제 받아서 이어지고 탱구야 알았지? 보시고 10분 걸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마지막으로 에이먼님 이렇게 여러분들 저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방송 10시 하신다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래퍼 플레임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작곡가님 그 네 상황만 드리죠. 저는 서울 스트리밍 스테이션으로 네 서울 스트리밍 스테이션 네 SSS로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트리플 S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네 학원 홍보해도 되나요?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네이버에 언리미티드 치시면 저희 학원 나오거든요. 언리미티드 피파 클럽 이름이었는데. 언리미티드 여러분들. 네. 해서 학원 좀 학원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생.